현대 에버다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현대 에버다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 에버다임 우크라 관련주라는 거다 아시겠지만 예,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처음 들어주시는 분들 매수 타점, 그다음에 매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 콘크리트 펌프카, 뭐 타워크레인, 발전기, 소방차, 그다음에 뭐 다양한 유압기계, 중장비 제품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요것만 딱 보셔도 이제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이죠.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장차 시장 진출, 군용 소방차, 뭐 특수 차량 제품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협력, 신뢰, 검증에서 뭐 좋은, 검증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재건 사업 및 중동 건설 프로젝트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 요 현대 에버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입니다. 한번 이게 예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요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요런 자리들이 있어요. 자, 최적의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참여하는 방법. 자, 여기 현대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돼요. 010-2256-5260으로 현대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여기서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 무료니까요. 자, 여기 지금 리서치 아름 거기 이제 뭐 기관 쪽에서 투자 자문 그쪽에서 이제 러시아 계속 이게 지금 계속 전쟁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 대선에서도 한 11월 정도, 11월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 하는데 아무튼 대선이 되고 누가 되든지 간에 아무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는 이제 조금 이게 종전 요런 이제 이슈가 좀 나올 거라고 지금 보여져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은 국내 모듈러 건축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오늘 영상 찍는 시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0월 10일입니다. 예, 장마감 10분 전이네요. 예, 동시호가 진입했고 15시 22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재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올 2월에 자, 세계은행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향후 10년간, 10년 더 걸리겠죠. 10년간 4,8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야, 이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재건을 위한 것으로 주거, 교통, 상업, 산업, 에너지, 농업 다양한 분야에 포함한다. 우크라 재건 프로젝트 인프라 에너지 건설 새로운 모멘트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다 전쟁 일어놓고 또 이제 다시 재건한다. 참 세계가 참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4,860억 달러에 감이 안 잡히시죠? 이거 지금 하나로 지금 환산을 해보면 약6 600 한번 계산해봤어요. 656조 656조 1천억으로 환산된다 됩니다. 600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예전 23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4,110억 달러였는데 이게 지금 18% 증가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아, 참 재건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럼 거기에 우리나라 이 건설 예전에도 중동 건설 뭐 그때는 이제 중동 붐이었고 이거는 재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건하는 거에서도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뛰어들겠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크라 재건 관련된 주식은
보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모아서 가시면 그냥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 뭐 그냥 뭐 조금씩 이제 모아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지에프라 관련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이제 5월에도 그러나 재건 뭐 TFT 구성을 해서 건설 에너지 뭐 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자구로 관련 기업 실적 개선도 우호적이고 자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현대 에버다임 등 국내 모듈러 건축 기업에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현대 에버다임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굉장히 조금 빠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번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현대 에버다임은 제가 유튜브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다른 거는 다잘 갔는데 요 영상이 유독 조금 잘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지금 많이 못 갔어요. 이 종목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 자 9월 10일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영상이 올라갔는데 9월 10일이니까 자 현대에버다임이 9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요때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요때 잠깐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어요. 이때는 또 이제 해리스하고 트럼프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했을 때 트럼프가 좀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리스가 좀 우세. 뭐 TV 토론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좀 급락을 했고 다시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21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고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요런 이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이 종목은 지금 여기 지금 시가를 아직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변동성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정도 라인은 한번 거래량 터지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여기 1차, 뭐 2차 한요 정도까지도 보여지는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래량들만 동반이 되고 어떤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지금 자리 보면은 여기 길게 봤을 때도 엄청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 있는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방에 올라갈지 못하고 조금 더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모아가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종목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응 전략들 받고 싶은 분들, 참여하고 싶은 분들, 우선 기본적인 방향성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분들, 자 여기에 010-2256-5260으로 현대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현대라고 문자를 전송을 해 주시고, 자 지금 그러면. 뭐 찬스라고도 이제 많이 보내주시는데 지금은 현대라고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도 현대 에버다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 일치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이제 성공 투자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자료가 있어요. PDF 파일로 드리니까 무료로 드립니다. 이 부분도 문자 주시면.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또 한번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지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네, 잃지 않아야 돼요.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다 아시죠? 제1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제1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럼 제2원칙은 뭔지 아세요? 네, 제1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제1원칙을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잊지 않는다. 예, 즉 뭐냐? 돈을 잃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돈을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예,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단기는 이제 뭐 텔레그램망 이런 데에서 3에서 5%의 수익을 추구하고요. 요건 유튜브 영상 보시더라도 3에서 5%는 보시면 날짜하고 이거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한 3에서 5%는 나온 것 같아요. 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익, 실적과 성장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재료 당연히 들어가겠죠. 수익 매매는 10에서 한20% 정도, 요 정도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기대 수익을 가져가고 한 빠르면 3일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일주 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기, 중기는 세력 매집주인데요. 전략적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기대 수익은 30에서 100% 이상입니다. 100%더갈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좀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이제 세력 매집주이죠. 세력 매집주는 전략적 분할 매수를 해서 3분할 전략으로 하고 리스크 관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항상 파동에 의해서 쉬었다 가잖아요. 눌리잖아요. 눌렸다가 갈 때, 이럴 때 비중 조절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그런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네, 이렇게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010 2256에 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트렉스가 있죠.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돼서 9월 초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벌써 이거는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지금 뭐 이게 보여지는 게한 9%지만 더 수익이 많이 났어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한20% 가까이 났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9% 정도지만 한10% 넘어갔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요거는 지금 양자암호 보안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고 한번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모트렉스.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대응 전략. 예, 로봇택시 컨셉트인데요. 대행이 로봇택시 먼저 이번 시장에 컨셉으로 우수한 해서 대응을 로봇택시 했다고 일정으로 해서 전하셨는데요. 말씀드렸던 부분 벌써 한 3주 전 4주 전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블루엠텍. 자, 이 블루엠텍하고 이제 인벤티지랩. 굉장히 좀 단기간에 수익이 좀 많이 났죠. 요 이틀 만에 14%, 인벤티지랩은 하루 만에 15%. 근데 그 다음 날 봤을 때는 이거는 장중에 한 24~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딱 보면 블루엠텍하고 인벤티지랩은 뭐예요?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자, 이거 위고비 유통사로 부각되면서 굉장히 지금도 흐름이 좋죠.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확인 시켜드려 볼게요. 요거 아까 모트렉스였고, 야, 제 블루엠텍입니다. 기사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있죠. 세계 1위 비만약 위고비 위고비 국내 국내 유통 유통사 시장 부각 되고 있고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고 자그 다음 종목 그 다음 이제 유튜브에서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회원님들 보면 이렇게 자 재룡전기하고 프론티어인데 9월 요거는 이제 한 5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걸린 거죠. 재룡전기 10% 프론티어 20% 요거는 요것도 한 10일 정도. 재룡전기는 뭐였죠? 전력 설비 관련주로 재료가 그렇게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프론티어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로보택시 공개 임박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카메라 수요 공급 유튜브 영상 보시면 다 되고요. 자,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요게 10% 정도 수익이 났고 프론티어는 20%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자, 이런 전략, 뭐 어떤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스윙 전략. 자, 적중했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하실 분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010-2256-526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프론티어 한번 볼까요? 프론티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났는지. 자, 한번 보여드려야 아시니까. 자, 9월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9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9월 11일 요 자리였네요. 예, 여기 9월 9월이에서 11일 요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렸다라는 올라가긴 거. 올라갔을 거고, 그 저희 채널 보시면 영상 올라간 날짜 이렇게 있어요. 그거 한번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뭐 20에서 3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스윙인데도 그렇게 수익이 나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뭐 유튜브 채널하고 저희 그 회원님들을 보시면은 수익이 난 거고 무료로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그럴 때 무료 방에서는 3에서 5% 정도 자 여기 무료 텔레방에서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자율 매도인데요. 3에서 5% 이상 자율 매도 이렇게 되는데 YTN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3에서 뭐 스페커 같은 게2% 정도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 있으니까 이 번호로 010-2256-5260으로 예, 뭐 찬스 이렇게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대아제약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재료 같은 거 말씀드리고 자, 이게 3에서 5% 이거는 자율 매도입니다. 그 그냥 무료니까 그리고 수익 극대화할 때는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고 무료로 이 정도 이거는 근데 무료인데도 VI가 걸려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 이건 이제 무료 방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무료 방에 들어오셔도 이렇게 소소하게 수익을 내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이쪽으로 010 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자 하긴 어렵습니다. 함께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